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고 이런 것들에 네. 공감을 하고 같이 그렇죠. 아파하고 네.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연결이네요. 네. 다음은 관계 유형별로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죠. 가족의, 이성의, 자기의, 형제가 있는데요. 가족에는 부부애와 부자애, 부모 자식 사랑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부부 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못 믿으면 부부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핵심이구나. 네,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사랑과 존경에 기초한다. 부모는 자식을 보통 사랑하는 거고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을 왜 하냐면 돈이 많거나 부모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나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퍼줬냐 이거 무관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그런 사랑을 주잖아요.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없어서 못해준 거지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양육하려고 애썼다는 걸 알면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존경하죠. 그래서 존경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애들은 학폭하고 그 애들은 또 부모를 싫어해서 막 빙년 내기고 네, 이런 관계. 막. 예. 이게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이성애는 사랑 중에서 가장 특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어요. 다른 사랑은 배타성과 독점성이 없거든요. 가족애라 할지라도 가족 범위까지는 넓잖아요. 딱 한 자식만 사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성애는 여러 사람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다 똑같으면 안 되죠. 구독이죠. 배타성과 독점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인격적 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완전히 융화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이에선 비밀로 간직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성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 저번에 고등학교 동창 만난 거 왜 비밀로 했어? 이게 부부 간의 연애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친구 관계에서 그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네.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다 빠짐없이 자백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 결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성애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본은 인간애입니다. 인간애가 기초가 잘 돼 있을 때 이성애도 잘 꼽힌다 이런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인간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성애라는 특수성만 강조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일단 이성 간의 사랑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애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아까 할 얘기 같긴 한데 개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고양이 같아서 사랑한다는 이상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는 왜 개를 왜 좋아해? 아 너무 고양이 같아서 내가. 그럼 고양이 키워야죠. 그렇지. 그럼 고양이를 사랑해야지 왜 개를 사랑해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사람도 왜 사람을 사랑하냐 하면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일부 심리학자들은 자기애를 안 좋은 거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요?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성이 강해. 그걸 이기주의라고 착각한 거죠. 이기주의라고. 네. 그리고 프로이트는 사랑 에너지의 방향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이게 나한테 오냐 밖으로 가냐 이걸 따지는 건데 나한테 오면 밖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이론인 거고. 병적으로 본 거 같아요. 네. 잘못된 이론인 거고 에리프롬은 이제 강력히 비판했죠. 사람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악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에리프롬은 반박을 했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달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무 홍보를 못하잖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돈은 못 벌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조건을 걸어요. 사랑을 안 하려고. 이거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달게 되는 건데 원래는 아무런 조건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기만 하면 돼요. 즉 인간성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최고 표현인 동제도 나옵니다. 형제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애입니다. 인간애. 왜 형제가 가장 인간의 원형에 가깝냐면
그 어떤 종류의 배타성도 허용하지 않죠. 형제는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베토벤이 합창기관 거기서 마지막 악장에 집어넣었던 가사가 형제잖아요. 인류가 하나 되는. 존 레논도 이매진에서 노래 불렀던 게 모두가 하나 되는 형제가 되는. 이게 형제거든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랑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최고조로 발전된 게 동지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고상한 사랑 이걸 동지애라고 하는데 혁명가나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동지애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굉장히 많네요. 다양한 유형으로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네. 모든 곳에서 참담 사랑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이성애에서 궁금했던 게 요즘에 다자연애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정확한 게 저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할 때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사랑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다 사귀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인류애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인류애는 그냥 형제하면 되죠. 어. 왜 성적인 걸 꼭 결합시켜서 다자애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정상적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화를 파괴하겠다, 사회 제도를 파괴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의식적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족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걸 깰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주의나 뭐 1대1 연애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성애는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찰을 불러와요. 예전에 그 미국의 히피 운동가들이 프리섹스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다자연애를 주장했었죠. 네. 그래서 한참 프리섹스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가 생겼는데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네가 아빠지 그럼 다 아니라래요. 그 여자만 피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참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뭐 프리덤 포 섹스 포 프리덤인가 영어가 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 자유를 향한 섹스 그래가지고 섹스를 통해서 뭐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까지 했어요. 신자파들이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1대 다인데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셋이다 그러면 셋이서 사이좋게 안 해요. 질투해요. 그러니까 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제는 질투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들어가요. 네. 저 셋이서 같이 사는 집도 봤거든요. 무슨 맞아, 프로그램에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질투하던데.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면 질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 거잖아요. 네. 질투라는 네. 게. 왜냐하면 질투는 독점력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성은 독점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유발시켜요. 네.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상이죠. 네. 기본적으로 정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해? 그냥 다 같이 좋게 지내면 되잖아. 이런 사고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는 못 하는 거지. 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 본데. 근데 어쨌든 과거에 그 히피 운동은 실패했어요. 네. 그 프리섹스. 맞아요. 이런 뭐 상담계에서도 이제 한참 집단 상담 붐 일고 이랬을 때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막 정말 자유 연애 막 이래서 인간의 본성, 사랑에 대한 본성과 섹스를 막 이렇게 혼합해서 한참 난리였었는데 다 정리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다 불행해졌고 결국 자유는 필연적으로 책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 없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동네 가서 살아야죠. 근데 그것까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된다고 하신다. 뭐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유형이고 네. 뭐 뭐랄까 그 인정해 주기는 점점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추천하는 거는 그치. 이상하지 않나? 저는 또 이런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분들의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수준 낮은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뭐 폴리아모르 그거예요. 이거. 근데 나는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기랑 연애하려면 너도 폴리아모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뭐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요. 섹스를. 아, 성관계를. 성관계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성관계 안 집어넣으면 폴리아모르 아무리도 문제 아무리 해도 문제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왜 성관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과 성관계는 별개의 문제죠. 그 이성애라 하더라도 성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좋아해서 다방면적으로 연애 그 사랑하고 싶으면 그냥 형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형제랑 되게 있네. 이성간에 폴리아모르에서 그러니까 섹스 빼면 형제애가 되는 거네. 근데 형제들 간에 굳이 다 성관계를 갖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네 그러네 기준이 네. 거기에 있구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성욕이 이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욕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사회가 타부시하면 안 생기는 거고 성욕이 그 사회가 허용하면 생기고 또 사회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표적해서 알려주냐에 따라 성욕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뭐 사회학자들은 상품 그것까지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매력의 대상을 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성욕은 자기가 자통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